아니. 안녕하세요. 이거 봐. 어? 황금 봉투네?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장으로 가세요. 가시죠. 네네, 그쵸. 광장이 어디로 해서 가야 되나? 광장 가는 길. 매장 입구 여기 맞아요? 여기? 여기 맞아요? 광장 가서 뭐 하자는 거야? 어? 저기 재현이 형인가? 광고다! 광장으로 오라 했는데 저는. 맨날 이거 뭐 미션 카드 주고 이거 게임을 시키고. 형 이거 하셔야 돼요. 아 맞다. 감사합니다. 34.5도. 오케이, 좋아요. 힌트는 컵에 있음. 힌트 컵에 있음. 이거 또 뭐 마셔서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 막 이런 거 없죠? 까나리 같은 거 안 넣겠죠? 막! 아!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거 물 좀 그냥 좀 던지. 아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사탕 주신 게 혹시 이것 때문에 사탕 주신 거예요? 사탕 어디 갔어? 커피죠? 커피. 이걸 다 마시면 이제 돼요? I got everything. 나 모든 걸 가졌다? 가졌었다지, got. 야 이게 어떤 브랜드 이름인가요? 야, 왕. 오. 아니래. 지도에 이게 브랜드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지도 보러 갈까? 가보자. 저것도 저기도 아이가 에브리띵이네. 야 저거잖아 그러면.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야 이분들인 것 같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저희를 찾으셨나요 친구로서? 저희예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카운터에. 안녕하세요. 혹시 친구를 찾으셨나요? 오! 고맙습니다. 그거 끝난 거 아닌가요 오늘은? 오늘 좀 수월하게 친구가 된 거 같은데? 어 오늘 끝이에요? 안녕!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겠다. 저는 문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재한이라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박경남입니다. 박경남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친구 찾았는데 뭐야? 오, 바리스타 분들과 팀이 되어 커피를 만드세요. 아니 친구가 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팀을 만들려고 세상에. 저랑 팀이 되어주실 분 누가 계실까요? 저 제가 팀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그 하루가 행복하고 그 한 해가 건강하고 평생 돈복 있고 무병장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저를 골라주실 분이 계신가요? 손님으로 왔다 하면은 바닐라 프라푸치노 12잔 시키고 빵 다 털어가고 매출에 1등 공신.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오! 오, 승우 씨는 어떻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미션을 하거든요. 미션. 미션이 엄청 많아요. 원두 그라인더를 걸고 하는 게임 커피콩을 옮겨라. 젓가락을 이용해 여러 가지의 콩들 중 커피콩만 더 많이 옮겨 담는 팀이 승리. 진 팀은 그라인더가 아닌 물건을 획득하게 된다. 아니 근데 내가 이 옥수수 잡아서 뭐야? 아니 왜 잠깐만 왜 안 되지? 아 이게 엉켜 있었어. 잡아야 되는 그런 룰이 없잖아. 몇 센치를. 아니 커피콩이 몇 개 없어요. 됐다. 아니 왜? 야. 아니 왜? 형 그거는 너무 아니죠. 저희가 이겨가지고 그라인더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는 졌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거 이게 왔습니다. 커피 코트를 걸고 하는 게임 커피콩을 달아라. 그라인더와 절구로 커피 원두를 더 빨리 가는 팀이 승리. 진 팀은 느낌이 살짝 다른 커피 코트를 획득하게 된다. 지금 근데 여기가 더 잘 갈리는 것 같은데? 바톤 터치 하자고. 체인지.
바톤토치 하자고. 아니 해달라고. 아니 쟤 좀 더 해요. 조금만. 이거 하다가 날 샌다. 오케이. 원두 가루의 무게를 맞춰라. 제작진이 제시한 원두 가루 무게를 근접하게 맞추는 팀이 승리. 300g 말고 3g이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아, 잘 될 수 있으려나?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많을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내 손인데 둘 다. 둘 다 내 손인데 당연히. 도전! 도전! 자, 둘, 셋. 자, 이거 2g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먼저 하는 게 바보였구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2g이거든요? 이게 2g인 한 비교해보세요. 거짓말 더 부었다고. 와! 여기 5g이었어요, 여기는. 나이스. 이게 이제 저랑 승우 씨가 만든 거고, 이게 우리 재환 씨랑 매니저님이랑 같이 만든 거고. 색깔이 예쁘다고. 응. 색깔이 훨씬 더 이뻐요. 저거 너무 써보여 이거. 맛있어. 사실 커피에는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네. 아메리카노파, 라떼파. 저는 라떼도 조금 궁금한데 라떼하는 선생님이라도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저희 맨날 뭐 뛰고 춤추고 운동하고 저희도 좀 배우고 싶은데. 설마 라떼하는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뒷문에서 나타나시겠냐고. 누구세요? 아, 저는 라떼아트 챔피언이라고 라떼아찌를 하는 사람입니다. 헐! 아니, 선생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게임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일어나 콩가라 개밥줘, 소밥줘 부전자퍼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라떼아트를 좀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 로맨틱의 끝이에요. 그 독수리도 가능하신가요? 제가 이걸 평소에 들고 다니거든요. 라떼아트 챔피언만 만나면은 보여드리려고. 독수리 들고 다니세요? 네, 이거 항상 들고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돼요, 선생님? 그 정도는 뭐. 이거 되세요, 매니저님?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근데 우리 통영 선생님 집에 보내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아까 처음에는 표정도 이제 되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냥.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 정도는 뭐 껌. 기가 막히네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 있어 보이고 제일 맞아요. 쉽고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여서 네, 좀 다들 따라하기 쉬우실 만한.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팀을 이렇게 합치지 말고 요렇게. 네, 요렇게.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맛을 보여주자 좀.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는 시그니처 라떼 아트가 따로 없다고 저는 들었어서 한번 이참에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팀 대결 주제를 시그니처 메뉴 정하기로 합시다. 어떤 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고민하는 중이라고. 어떤 게 좋을까? 좀 약간 의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 시그니처니까 여기. 네. 여기 어떤 걸 좀 해볼까요? 와, 대박이다. 갖다 뺏을까요? 이게 영어 수화예요. I. L. U. 오, I love you. 이게 너무 세가지고 우리 뭐 다른 거 뭐 없나?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요거에 더 잘 그렸는지를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럼 진짜 리얼 손 모양으로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 대 I got everything, 아가팀. 그 음료 베이스 같은 거는 다 마련을 해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라떼 하는 거에 신기한 게 많아요. 귀이개인가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큐티클 미는 거. 손톱이. 오! 이제 재료가 왔습니다. 일단은 그냥 도화지가 되는 커피 형태로만 만들어놨고요. 시범 같은 거를 네네.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와, 명품이야. 약간 영혼이 없으신. 이거는 명칭이 뭔가요? 에칭펜이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커피 같은 거를 떠서 와우! 돼지예요? 고양이예요. 야, 너 다 그렇게 돼지로 보지 마. 거품을 떠서 모양을 잡고 챈으로 좀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미안한데 실패했어요. 어? 아니다. 어, 됐다. 오, 성공. 와, 대박. 성공했다. 성공, 성공. 보통은 이걸 여기다가 한 번씩 닦으셔서 되게 입체적이시네요. 정말. 저거 하나만 더 주실. 장갑이요? 어, 원래 팀당 하나요. 방금 선생님 처음으로 반말했던 거 알아? 스푼이요? 아니. 아니, 이게 왜 안 나오지, 나는? 이럴 때는 네. 평탄하게 해주시고. 예. 아, 망했다. 미안한데 실패했어요. 더 이상은 이제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가팀과 우리 또 친추팀 네, 어디가 좀 더 잘 만들었나 전문 심사위원단의 어떤 네.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와, 진짜 귀엽지 않니? 와, 너무 귀엽다. 노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편집 그래도 아이러브유가 나왔기 때문에 섬세함과 디테일은 괜찮지 않았나. 아가팀도 승리로. 저 그러면은 혹시 친구가 되어도 괜찮냐고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 같이 친구 추가 성공을 한번 외쳐볼까요, 저? 친구 추가 성공!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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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은 아니나 오류가 좀 있었다. 일단 많은 오류를 좀 깼어요. 나보다 불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조차 우리의 그런 어떤 편견이고 오류라는 것. 사회 속에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 사람은 불편할 것이다, 이 사람은 편할 것이다 라고 규정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 어떤 식으로든 좀 내가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큰 착각이었고요. 그거는 사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대하는 옳은 방식이 따로 있잖아요. 좀 내성적인 분한테는 너무 다가갈 필요도 없는 거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고 이런 것처럼 장애인분들에 대한 장애인분들을 대하는 제 태도도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라떼아트 촬영이 좀 힘들었습니다. 제 직업이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직업인데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나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평생 보여줄 수가 없을 테니 앞으로 제가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그 훌륭하고 깊은 사람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편견도 우리가 만든 거고 오류도 우리가 만든 거고 각자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들 하는데 조금만 더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자. 맞고 틀리다를 정하지 말고 일단 생각부터 공유하고 소통하자 라고 하고 싶습니다. 새로 고침?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 새로 고침 어렵네. 다른 걸로 해볼게요. 두 글자짜리로 제일 소중한 당신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유, 잘했다 해줘야지. 이런 거 넘어가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